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회사. 자, 오늘은 멋진 합방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쩔 TV, 어쩔 TV, 어쩔 삼성 QLED 85인치 TV, 어쩔 냉장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와나나라고 해요.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 틱톡 존나 잘하고요. 바나나 우유도 좋아하고요.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친구 한번 불러볼까? 오늘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친구야! 이렇게 들어와야 돼. 다시. 와! 따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눈물아 푸른 벌판을. 안녕 얘들아. 나는 견자희라고 해. 반가워. 안녕. 며칠 안 남은 29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나는 웃었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친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 좋아. 우리 견 와독이니까 당연히 그 친구가 왔겠지? 그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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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9살 형덕이 친구 아니 동생 모독이.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그래도 동갑이네. 맞아. 아니 나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우리 오늘 어려 보이게 입고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면도 안 해? 그새 자랐네. 그럼 우리 모인 김에 어린이날 노래를 다시 틀면서 각자 신나는 율동을 해보자. 그래. 네, 일단은 저희가 93년생으로 올해 29살 분들을 모셨는데 저희끼리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견우와 독이지만 그래도 스페셜 더 게스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도 불렀어요. 일단은 논란 일으켜서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이 재밌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미안해요. 불렀어요. 저희 단톡방에 있는 저희랑 친한 뭐 부르면 술자리도 올 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만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요. 아, 뭐 모르는 일이야. 자, 우리 첫 번째 친구부터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자, 아니 몰래 온 손님! 티아라 지현이다! 야! 와 티아라 지현이다! 야! 반가워! 야! 대놓고 온 손님이다! 야! 야, 오늘 지현이 왔어요. 지금 벌써 4인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이 추가되면 범법이 될 수 있는데. 아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야! 오랜만이다! 이야! 뭐야! 아니, 소강준이잖아! 야! 아, 잠깐만! 아, 또 누구야? 아, 자꾸 누구 아! 아, 뭐야, 얘는 그냥 대충 하자. 안녕? 왔다. 아, 빨리. 아, 뭐 얘를 왜 불렀어? 너, 나 얘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미안해. 그러고 불렀어? 아니 제가 맘대로 왔어. 자제 좀? 자제 좀? 제가 맘대로 자제 좀? 그니까 제가 맘대로 왔어. 안 불렀어. 대체 93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세상에. 맞아. 난 널 보면서 그거 많이 느껴.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무슨 일이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신 날이지. 그렇지. 아, 네. 그런 날이지. 아무튼 야 우리 이렇게 또 모였어. 원래 이게 견 와 독인데 원래 그 형덕님이 오셔야 됐는데 형덕님이 굉장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뭐야. 그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끼어버렸지 뭐야. 이렇게 견학하다. 93년생 그러니까
싫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우리는 이제 쌈딱이라고 해. 쌈딱. 머리카락. 센스 있지. 쌈딱. 그러니까 쌈딱이야 우리는. 어때? 이 팀 이름 괜찮지 않아? 견화독 있는데 왜 굳이? 쌈딱 견화독 어때? 야 진짜 야. 야 센스가 그 3년생 중에 제일 없어요. 야 정말 제일 노잼인 것 같아. 어때 광성이랑 동급 아니에요? 그건 좀 말이 심한 것 같아. 근데 오랜만에 바로? 보니까 반갑기도 한데 여전히 또 너희들이 같이 똑같나요 저? 어려지긴 했네. 봤어? 내가 어려졌대. 맞다니까. 아 이게 아 근데 제 사이미도 보니까 네. 더 너희들은 귀여워지셨는데. 아빠 귀여워졌대잖아. 귀여워졌대. 왜 말하네? 해야나. 아니 너희 둘 서로는 안 보인 사람. 아니야 괜찮아. 자 혜원이 이야기해봐. 어 혜원이 그래 여기서 뭐 선발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 뭐 해봐. 우리 오늘 방송 얼마나 해? 네가 늦어서 이제 30분밖에 안 했어. 우리 때는 말이야 방송을 길게 했어. 근데 막차 타려면 굳이 유튜브 강만 뽑으려고 짧게 하고 치고 이런 거 안 했어? 그런 거 안 했어. 우리는 길게 했어. 길게 해서 재밌는 소스만 뽑았어. 근데 왜 벌써부터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아 나 택시 타고 갈게. 어. 아니야 첫차 타고 갈게. 아 방 비워놔. 침대 그거 냄새. 그러면은 우리 29살인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응. 뭐 방송 얘기 좀 해볼까? 우리 좋아, 좋아. 어 근데 우리 좀 애지만 그래도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앞에 서스로가 애지만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은? 아 우리 아니 그치 우리 애지야 그치 어 그럼. 이렇게 어 좀 예 아 우리 아, 그럼 그래 우리 봐봐 여러분들 어 저는 29살로 수염일만 안 보이잖아요. 자인님 보세요. 자인님 은 20대로 봐요. 20대 초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 그래 알겠어. 카스 괜찮아요? 아, 맛있겠다.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우리 좀. 야 너네 방부 쓴 티슈가 없니? 아 갖다 줄게. 어 저 광성이 아까 있었는데? 광성이에요. 광성이 여기 있어. 광성이 있어. 아 이거 왜요 이거 뭐 필요? 네. 자 이거 나이가 몇 월생? 나 2월. 나 4월. 10월. 막내 따라와라. 자 일단은 2월부터. 아 네. 오케이. 수제키가. 양손으로 받아. 아, 이렇게. 그런 거야. 아 걔 아, 친구끼리 왜 그래? 네. 어. 어, 또 우리 자인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야, 진짜. 자주 뵈요. 4년 만인데, 야, 이렇게, 어? 수초대까지 함께하고, 아. 자, 그러면은, 그럼, 건배사, 우리. 아, 우리 2월 생인. 아, 해보세요. 혜원이가. 자, 93년생, 29살. 우리 건배사 한 번 읊조려주세요. 야, 내년에는 서로 아무도 괴롭히지 말고, 챙겨주고, 뭐, 방송 조금 짧게 했다고 꼽주지 말고, 행복하게 지냅시다. 아니 뭐 우리 우정 영원히 뭐 이런 거 아 반응이 시궁창인데 어떻게 아 그 견자이님에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29살 20대 마지막이지만 예. 그래도 30대 새로운 시작 예. 잘 해보고 우리 예. 우정 영원히 뿌리바 뿌리바 둘이 나 너무 말을 해서 나 좀 벌써 술기운이 올라올지도 가볼게. 잠깐 앉아줄게. 진짜 못됐다 그렇지 않냐? 야 너 멜빵이 뒤에가 좀 꼬였거든? 신경쓰여. 아니 저렇게 꼭 힘으로 하는 애들이 뭐든지 자기가 다 힘으로 다 할 줄 안다고 갑질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저런 게 일진이야. 아 저게 일진이야? 저런 게 일진이야. 이진이고 저런 게 일진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학창시절에 해서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이 되자. 진수야 어? 혜원이가 너 보고 일진이랑 별다를 바 없대. 너 약간 비실이 타입이구나. 여자 견자이. 아이 견자이 견자이 어. 견자이 아, 견자이도 몰라? 방송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 임마! 님 모르나니? 네, 인터넷 방송 본다 새끼가 지금 견자이도 모른다면서 방송 본다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어디 가서 스스로 말할 수 있어? 엄마 아빠한테 스스로 할 수 있어? 네가 감히! 어? 야! 시끄럽네 좀. 물 좀 마셔. 경기물 마실래? 응응. 아! 그걸 또 준비했어. 선물을 또 나 준비했어. 맞아. 20대 약간 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서 지금.
어 그러면은 어 그럼 나도 한 명씩 가져와서 그 어. 나눔 하는 걸로 하자. 그래. 어 우리 선물을 좀 하나씩 가져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나부터 그러면은 우리 나나에게 선물을 전달해 볼게. 네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그게 있었어요. 쓸모없는 선물로 그죠? 어 맞아. 쓸 서로에게 가서 쓸모없는 어.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선물들이 막 비싸고 그런 거 비싸 이거 비싼 거 주지 말고 그러니까 어. 쓸모없는 선물로 약간 해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샀어. 아 어, 그럼 나 가져올게. 어. 바나나는 우린 포장 다 했는데 바나나 포장 따위를 안 했대. 집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먼저 다 포장한 거부터 드릴게. 일단 바나나는 정말 쓸모없는 선물. 자 받아주면 좋겠어. 땡. 자. 아. 좋겠어. 아이, 고마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나나부터 해볼까? 야 뭐야 뭐야? 빼빼로야? 우와. 야 빼빼로 뭐야? 한번 열어봐. 양말인 것 같은데? 야 양말이야? 양말을 딱딱이로 가져갔구나. 야 한번 신어봐. 어? 정말 맨발이야. 자 그러면은 자인님께서 주신 한번 열어볼게요. 하, 일단 냄새는요? 아 뭔가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한번 맡아볼래? 어때? 어 뭐지? 야, 오 뭐지? 야 이거는 야 잠깐만요. 문신 팔토시야. 뭐야 어떻게? 야 이거 오른자에게 가버렸네. 아니 얘들아 쓸모없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쓸모 없잖아. 아니 사람한테 쓸모 있어. 야. 우와. 야, 이거 이렇게 한번 잡으면 야. 나나 이제 견자이에게 줄 뭘까? 이 자인이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지? 뭘까? 아 어떤 걸 할까? 자 포장을 못했어. 그, 왜냐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막 지갑. 가격대가 설마 나나 등신대 같은 병신 같은 거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럼 개심 노제 같은 거 아닐 거야. 그럼, 집에 있는 거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 그런 건 아니겠지. 어 뭐가 있을까? 어. 뭐가 있을까? 내가 유아 연습하다가 그 그만둔 내 유아 그림이야. 사인도 해줄까? 그러니까 너네 집 진짜 굴러다니던 거 아니야? 아니지 재밌다고 한 거지? 그럼 기대를 부응하려고. 잼이나 친 거예요. 예. 야, 야. 트림 벌린. 집에 가져가라고 그거를? 트램볼린을 왜? 좀 선을 좀 넓죠?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 친한 93년생 29살 완화 정행안을 용서해주세요. 이게 어 이건 어때?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어, 이거 편하게 잠자라고 수면 취하라고. 가랭이 사이에 끼고 당기는 거 냄새 맡아봐. 아니야. 근데 우리가 투수분들도 서운할까봐 쓸모없는 선물 각자 두 개씩 해서 준비를 했어. 내 거 두 개, 모동님 두 개, 원하우님 두 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투수들에게 그래도 선물을 좀 예,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좀 쓸모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도움이 되거나 지금 필요한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아 저기 구글에 저기 트위치 해가지고 그 채팅 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그 추첨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돌리면 돼요. 망원겨. 오 뭐야. 60배율까지 되는 망원경. 시청자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건가? 저들 때는 이거 망원경 하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네. 컨셉이 약간 네. 쓸모없는 거 나눠주기였어. 그렇죠. 그래, 쓸모없는 거 나눠서 예. 저는 수면 양말. 잠깐만요. 너 큰일 났다. 내가 말했지. 너 수면 양말 꺼내는 순간 이미 시청자가 가져갈 수 없게 될 거라고 내가 분명히 그거, 얘기했지. 저 그거 아니, 내가 신던 거라고.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 나는 경고했어. 나는 저걸 꺼내는 순간 그거 모동님이 가져갈걸? 난 분명히 얘기했어. 문 닫았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이건 진짜 스페셜리한 거예요. 이겁니다. 오! 오 향수? 향수. 우주 향수입니다. 실제 나사랑 협업해서 어! 저 맡아볼래요. 어? 예. 이거 벗겨가지고 네. 우주 향수. 실제 우주의 향수입니다. 우주의 향? 우주의 예, 진공이라서 냄새를 못 맡잖아요. 와! 어, 신기해 향이. 그쵸 예. 진짜 너무 신기해요. 우주. 아니 이거 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 거야. 이게 진짜 저, 대박이다. 아 그니까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 뭘또 아이디어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야 이거 어. 천국인데 이거는? 야. 저는 이거를 다낭 여행 갔다 왔을 때 샀는데
족제비똥 커피인데 이게 약간 어? 베트남도 족제비똥? 족제비똥? 그 고양이똥 커피처럼 아 루어 커피처럼? 네 루어 커피처럼 그 세계 5대 안에 드는 커피예요. 저도 막 향 나나요? 혹시? 아 근데 이게 천연 제품인데 스크럼입니다. 스크럼 아 몸에 이렇게 똥으로 세수하는 거? 그건 아니죠. 똥욕 똥욕 네 똥 세수 그건 어. 저는 걸린 두 분에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의 그림을 따로 그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속보 12월 30. 어? 와 우리 20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저희 20대가 이틀 남았네요. 이야 얼마 안 남았네. 와 그래도 약간 29일 의미 있게 지나갔다. 그죠? 저희 이제 모여가지고 또 의미 있게 정말 잘 지나갔다. 이야 이거 좀 마실게요. 네, 뭐 방정해야죠. 네? 아, 네, 뭐 마지막에서 보여준. 저희 다시 킬 건데요. 호스팅을 보낼 테니까 거기서 대기하세요. 이따 봐요. 예. 아! 나네. 아, 나 자이로 드롭 하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일단 무게 중심을 뒤로 하면서 버텨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우진이 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야, 수면장만 내놔. 내놓기 전에 안 올까? 저희로 들어 안 내려질 거야. 바퀴가 빠져 버렸지 뭐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나가 스키 때. 스키 스키 때 노래답게 주요 이요 생.